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이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건 저희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음주 측정이 대리로 이뤄질 만큼 부실한 상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 경찰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기사의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취소 수준. 체열을 요청했지만 0.081%로 역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운행 불가 결과가 나오자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경비원이 대리 측정에 가능했던 일. 내부에선 해당 기사가 종종 대리 측정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기사가 저기 와다 5만 원 줄게 좀 돈을 더 의뢰했거든요. 1년에 기본적으로 몇 번씩 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이번 건 이외의 대리 음주 측정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리 없다고 했고, 이번 사건은 이른 시각에 벌어져 몰랐다는 입장. 당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셔 수치를 낮추려는 꼼수도 동원됐던 겁니다. 운행을 못한다고 한 10분 지나서 우유를 좀 마시고 다시 보려고. 부실한 측정은 결국 대중교통 음주 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운행 전 회사에서 측정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2%에 그쳤습니다. 부산시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이렇게 체크를 실시하진 않지만. 부산시는 뒤늦게 3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상황. 해당 버스회사와 기사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